2022년도 삼재인 분들의 좀 풍수 인테리어를 봤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지금 당장 소띠, 뱀띠, 닭띠 분들이 집안에 두면 대박나는 물건. 대박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이것만 둬도 지금 당장 안 좋은 기운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물건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세발 두꺼비. 세발 두꺼비요? 잠시만요. 일단 선생님 지금도 옆에 이제 세발 두꺼비가 뭔지 자료에 나갈 거지만 실제로 있네요. 세발 두꺼비라는 게. 그래서 이 세발 두꺼비는 큰 재물과 기쁨을 가져다 주거든요. 네. 그래서 안방이나 이런 장롱 속 금고 같은 데 안 보이는 데다가 한 마리만 사면 두 마리 안 사도 돼요. 이 세발 두꺼비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 곳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 금고 아니면 장롱 속 거기다 넣어놔야 돼요. 갖다 놓으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게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재물이고 기쁜 일만 있으라고 하고. 네. 그리고 재물을 불러오는 거. 이게 보면 두꺼비가 금색인데. 네. 어쨌든 금은 사실 금전을 상징하는. 그렇죠. 금은 저희 법당에 다 거진 금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금전을 많이 상징하는데 이걸 뒀을 때는 어쨌든 금전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재물이 들어오니까 기쁘잖아. 그러니까 재물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도 실제로 두고 계신가요? 아니 저 없어요. 나 띠 없잖아 여기. 내 띠가 없어. 아 맞네요.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엽전된 쥐. 그렇죠. 거기에 내 띠가 들어가 있다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소띠, 뱀띠, 닭띠 분들을 위한 물건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근데 보면은 두꺼비가 엽전을 물고 있어요. 두꺼비가 엽전을 물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검색했을 때 대충 대부분 나오는 거는 다 엽전을 물고 있는 두꺼비들인데 엽전을 물고 있고 안 물고 있고 이런 거 차이도 있나요? 물고 있는 게 좋죠. 왜냐면 돈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 잡고 있기 때문에 돈을 물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세발 두꺼비를 준비하실 때는 엽전을 문 거. 엽전을 문 거. 예. 이것 또한 방향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곳에 두더라도 그냥 넣어놓으세요. 그닥치 방향은 어차피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두꺼비의 이 머리가 어디로 가든 그렇게 크게 저기 탓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요즘은 또 농들도 잘 안 써요. 어떤 거요? 농. 그렇죠. 보통 보면 아파트 보면 드레스룸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랍장 그래도 있잖아. 그렇죠. 그냥 그 서랍장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럼 자주 들여다봐도 되나요? 아니요. 들여다보지 마셔요. 웬만하면. 넣어놓고 없는 셈 쳐버리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이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굳이 보려고는 들지만 금고 같은 게 또 농 같은 것도 우리가 입을 꺼낼 때는 볼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이렇게 깊은 곳에다 넣어놓으라 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소띠, 뱀띠, 닭띠가 2021년도에 이제 나가는 삼재잖아요. 2022년도면 이제 삼재가 끝인데 그렇지. 그때까지 유지해도 되는 건가요? 계속 유지하셔야죠. 평생. 아 평생? 녹슬 때까지? 그럼요. 대대로 물리셔도 돼요. 대물림 하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